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생성해요. 법이라는 게 지금 여기 어떤 알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야. 법은 작용이에요. 작용. 법이라는 게 작용. 작용인데 그 작용 자체는 그거는 근본 요소라는 거예요. 작용 자체도 그냥 이 우주에서 그냥 생겨났다가 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요새 이것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요새가 아니라 서구차 용어로 말하면 익지스트의 차원에서 보면 익지스트 현실적으로 존재한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의 액션이고 비커밍이에요. 법도 법. 그러나 그 액션, 그 비커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. 이건 그 액션이다. 이거는 그 비커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섭지스트. 이 섭지스트란 단어는 서구 철학에서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 액추얼하게 경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또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 거.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보통 섭지스트 한다고 그래요. 섭지스트 한다고. 가장 전형적인 게 보편자죠. 보편자. 철수나 뽀삐는 익지스트 하는 거예요. 익지스트. 그러나 인간이라든가 개라는 보편자는 어디에 있어요, 지금? 어디에? 그거는 섭지스트 하지, 섭지스트. 둘레즈 같은 사람은 사건의 이단을 쓰지, 사건이죠. 예, 근데 어떤 타자가 홈런을 딱 쳤어요. 홈런을 딱 쳐가지고 공이 날라오고 사람들이 와, 이렇게 열광하잖아. 그때는 홈런이 익지스트 하는 거지. 익지스트, 그죠? 근데 한 1분 지나가면 1분이 뭐야? 한 30초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, 그죠? 근데 그 다음날 그 선수가 또 딱 쳤어, 홈런을. 그럼 그때 또 홈런이 익지스트 하죠. 그럼 그 사이 홈런이 어디 갔다 온 거야? 홈런이 어디 있다 온 거예요, 홈런이라는 게?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섭지스트 하는 거예요. 홈런이 섭지스트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뭡니까? 다시 그것이 익지스트 하는 거지.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여기다 정확히 쓸 수 있는지는 확실히는 안 서지만 만약에 쓴다면은 이 75법이라는 거는 익지스트 하다가 익지스트 안타 가는 거야, 이렇게. 그죠? 작용하는 거니까. 그러면 뭡니까? 늘 뭐예요? 항상 섭지스트 하고 있는 거지. 언제나.